청주의 명물인 가로수길 나무들이 무더기로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옮겨 심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주산업단지에서 오창으로 가는 진입로 공사 현장.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잘려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인부들은 뒷정리를 하느라 분주하고 굴착기가 남은 부분을 뿌리채 뽑아냅니다. 진입로 180m 구간에만 20그루가 이렇게 잘려나갔습니다. 1그루 협의 다 하려고 하는데요. 구청하고 협의하고 시청하고 기부하고 협의해갖고 그냥 공개를 해야죠. 이렇게 잘라낸 나무들은 성인 남성 한 아름 크기로 나이테를 세보니 수령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주변에는 가스관과 수도관, 통신선 등이 어지럽게 묻혀 있어 청주시는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큰 예산이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무가 클수록 분을 크게 떠야 되거든요. 이 밑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분을 크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식하겠다고 또 상수도나 조직가스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인근의 청주 옥산간 도로공사 현장. 이곳 역시 수십 년 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무더기로 잘려나갔습니다. 오래되고 큰 나무일수록 옮겨 심기 어렵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인데 시민들은 청주시 상징인 가로수가 마구잡이로 잘려나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만한 크기로 키우려고 하면 20년, 30년을 키워야 되는데 그만한 크기로 사온다든가 하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청주시는 잘라낸 수십 년 된 나무 대신 한 그루에 70만 원씩을 들여 10년생 가로수를 주변에 다시 심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